세계 기록된 유일한 양념 토장도 있습니다. 토장이라는 거는 집에서 만든, 직접 담궈서 만든 된장과 고추장을 이렇게 비율에 맞게 저희가 배합을 해가지고 양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효정객 만드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먼저 무와 배추 속대를 한 그릇에 담고 토장을 섞어 한 대 버무립니다. 저렇게 버무리지요. 싹싹. 그리고 이제 저렇게 버무린 이후에 소뼈를 하루 동안 구워 만든 육수에 양념된 재료를 넣고요. 국물이 끓고 나면은 콩나물과 표고버섯 등을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얼큰한 맛이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끓이고 나면은 뚝배기에 따로 담아서 그 위에 전복을 비롯한 해산물을 올려놓고 다시 한번 또 팔팔팔팔팔 끓여주면 끝! 맛있겠네요, 고기. 먼 옛날 새벽종이 울릴 때 먹었다는 전설 속의 그 맛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각종 진귀한 재료들을 정성껏 우려낸 효종갱. 자, 서민들의 소박한 해장국과 달리 화려한 모습이 과연 양반 해장국이라 불릴만 합니다. 그렇죠? 자, 효종갱 어떤 맛이길래 도도한 양반들을 밤새 기다리게 했던 걸까요? 그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한번 먹어봤습니다. 전부터 통으로 넣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가 토장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이게 되게 구수하고 네. 해물 이 냄새하고 되게 섞여가지고 네. 되게 맛있어요. 그냥 시원하고. 네. 국물 맛은 어떨까? 담당 PD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왜 양반들만 먹었는지. 진짜. 돈만 있다고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예전에 이게 남한산성에서 특히 잘 끓였다고 그러니까 아 여기서 또 거기까지 배달을 가야 되니까 굉장히 사실은 예전에 먹기가 어려웠던 음식이죠. 그렇죠. 4-5시간씩 걸어서 배달을 하는데 국물이 식지 않은 이유는 또 뭐였을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요. 자, 당시 효종갱 배달 방법은 이렇습니다. 잘 끓인 효종갱을 항아리에 담고 소미불에 푹 감싼 뒤에 이동하는 내내 이렇게 꼭 껴안아서 온도를 유지했답니다. 남한산성에서부터 지금의 서울 북촌마을까지 꼬박 걸어가는 동안 국물이 식지 않고 뜨끈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효종갱은 왜 사라진 걸까요? 그게 또 의문이에요. 효종갱은 양반이 없었어요? 댕촌 지역에서만 만들어져서 한양의 양반 재상들에게 배달이 되어서 아마 그 양반가들이 주로 먹던 그 한정된 음식이었겠죠. 특히 산성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 안에서 주로 재료 수급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문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요. 또. 그러나 현재 효종갱을 다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이곳. 이 집이 이 지역의 유일한 효종갱 집이라는데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효종갱을 찾아오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뚝배기 한 그릇 나오죠. 그렇다면 국물이 펄펄 끓고 있는 이 음식이 바로 양반 해장국. 원 이름이 효종갱. 효종갱 맞습니다. 뚝배기 속에 푸짐한 전복과 해삼 그대로네요. 일단 비싸겠네. 전복에 버섯에 사골 국물에 또 전복이 우러나니까 맛있네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효종갱의 맛, 국물 맛의 한번, 또 고기와 전복의 초화에 또 한번 도무지 손을 놓을 새가 없다는데요. 아, 그 뒷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좀 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걸쭉하게 이렇게 국물이 진한데도 고기 맛도 다 따로 나고 그 다음에 전복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시원하고 좀 깔끔하고 그런 맛이 나요. 이 집의 효종갱, 난생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말 새로운 맛입니다. 양반해장국이 뭔가 저는 처음 지나가면서 들러가지고 몰랐는데 양반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왠지 감격스러운데요. 다양한 재료들이 듬뿍 들어간 이 특별한 해장국, 그 오묘한 조화에 감탄합니다. 고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유인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 아마 해물이 이런 게 다 잡아주는 것 같아요. 전혀 안 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사람들을 찾아온 전설 속의 맛, 그 맛을 어떻게 이어오고 있는 걸까요? 이 집의 효종갱, 그 비법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봤지요. 예, 이게 양반 해장국에 들어가는 재료들입니다. 이 집 효종갱에 들어가는 재료들, 전복, 해삼, 버섯, 콩나물 등등 원래 재료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네. 배추 속대, 고사리, 뭐 양파,
대파, 된장 여러 가지.